전동 킥보드를 타고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은 취재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앞서 우리 양진호 기자도 언급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이륜차 면허증이 있으면 운행할 수 있지만 이 면허증을 가진 학생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. 그렇다면 면허증이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빌려서 탈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등록해 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. 저희 취재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. 강현준 기자입니다.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빠르게 달립니다.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.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. 교복을 입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학생들도 목격됩니다.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를 넘고 원동기 면허나 운전 면허를 가져야 합니다. 어떻게 인증을 한 걸까? 여러 지역을 돌며 직접 전동 킥보드를 빌려봤습니다. 확인 결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이 모바일 앱에 접속했을 때 별도의 운전면허 인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이용 가능했습니다. 로그인을 하고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바로 탈 수 있습니다. 운전면허 등록이 필요하단 공지가 떠도 인증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. 두 사례 모두 별도의 면허증 인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. 앱으로 하면 그냥 탈 수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뭔가 모순된 게 너무 많아요. 가입하는 당시에 면허가 없어도 가입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증빙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속도도 꽤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좀 위험하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관련법상 자격이 없는 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전동 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. 중학생 두세 명이 한 킥보드에 타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한 명을 업고 타는 등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. 네, 그냥 가끔 만나는 친구가 하는 걸 봤는데 그 앱을 깐 다음에 QR만 찍으면 바로 빌릴 수 있대요. 네, 안전 장비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운전면허 없이 타는 거랑 똑같은데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허술한 인증 절차, 전동 킥보드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빠른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